강하게 운 눈금 나라. 아빠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오는 것들은 철통같이 막으면서 아침에 사측에 불법 대체 인력으로 이미 고소가 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고소인 대상자들은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면 내비두고 멍들었습니다. 빠지고 빠지고 잘 된 것도 알습니다. 아파서 여기 바지 벗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난 바지 벗어야 될 수가 없네. 다리는 벗을 수가 없네. 보여줄 수가 없어. 나 여기라고 보여주는 거야. 팔로치라고 모르겠네. 아시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집단 당연이에요. 여기서 봐, 여기도. 어? 내려야 되니? 당연히 나갔다고 했는데. 저기 미라 어디 갔어? 미라 다리. 앞으로 찍혔습니다. 어? 언제 그런 거예요, 저게? 30일 반입니다. 7월 31일 반. 네. 저 여긴데, 아시오 오래 갔으면 이거 입고 올 걸. 여기 샤워기 있는 건데. 벌써 언니는 자기는 언니는 빨리 없어졌다. 나 워낙 체질이 좋아. 저 어저께 도시금 했는데 많이 못 보여줍니다. 이제 31일날 그러신 거예요? 네. 저 여기 지금 아직도 파란데. 근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빠를 지켜야 돼서 여기 있었습니다. 너무 못해 지금. 아니 맞았으면 고소라도 여기요. 고소해야 하는 거야? 저희 엄마도 이런 의식이 없어서 가슴을 모르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으시는 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숨 쉬어도 아빠들 이런 상황이라 몰라요. 아, 아빠가 더 힘드니까 여기서 네. 사진만 찍어놨어요 각자. 네. 나중에 같이 옥지원에서 그래서 사진 다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놓고 네, 해놓고 이름이랑 다 저희들 해놨어요. 굉장히 몇 분 정도 되지? 감사합니다. 작은 상처는 얘기 안 했어요. 저희들 멍들고 아예 이렇게 났습니다. 눈에 뭐 또 동영상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없어요? 경찰서 분이시고 그거를 찍을 수가 없었던 게 그냥 가족이라 아빠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쭉쭉쭉쭉 오더니 우리가 보내달라고 계속 했거든요. 유튜브에 그날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 그날 그게 축돌되는 영상. 그날 페이스북이랑 이런 게 많이 많습니다. 그날. 일단 어쨌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족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캡사이신. 아, 저는 그날 캡사이신 원몸에 맞았습니다. 뜨거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아빠 보겠다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아무리 엄마가 힘으로 밀면 뭘 밀겠어. 방패로 찍으면 안 되잖아. 여기 보여주고 싶어, 진짜. 여기 몸 이렇게. 손으로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렸어요. 안에 아버지 누구가 계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 저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가족들은? 네, 못 들어가요. 다 막고 있으니까. 며칠 때 아버지 못 봤어요? 한 달 넘었어요. 이거 뭐 언제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아버지 못 본 지가? 네, 아까 집에 안 들어오신 지도 한 달. 한 달? 아까 멀리서 보신 거예요? 네. 완전 이상 가족이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 집에 가면 맨날 볼 수 있는데 지금 1분? 1분도 못 보고 있어요.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유 뭐 그러니까 난리예요 지금. 저희도 지금 멀리서 소식 듣고 아유 이거 더운데 참. 딴 분들은 저기 가족 안에 계신 거예요? 네. 그 어느 분 계세요 안에? 시아버지랑 남편이요. 아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같이 근무하세요? 아 얼마나 됐어요 못 보세요? 오늘 결혼한 지 딱 두 달 되는 날인데 2주밖에 못 봤습니다. 결혼한 지 두 달 됐는데 2주 봤어요? 네. 아이고 다 가장들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네, 어머니도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달하고 2주를 못 봤네요. 네. 한 달 넘었죠. 개인의 일이 아니구나. 아이고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좀 일어나서 약간만 뒤로 한 3분만 뒤로 일어나겠습니다. 3분만 뒤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기도 한 일 더 만든 데서 10분간의 면회 시간이네요. 참 이게 뭔 아빠 찾았어요? 우리 가족들 이쪽으로 좀 같이 쓰겠습니다. 이쪽으로 야 이게 뭔 이상 가족이 생기냐. 아까 밖에서 봤는데 네. 아버님 아들 보니까 어때? 얼마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봐. 아빠 얼마만에 보세요? 너무 짧았나? 그때가 몰라요.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네. 아이고 요거 밖에 맨날 밖에만 있던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뭐 하는 거야? 아유. 아빠 만났어요? 네. 아이고. 아버지, 따님, 얼마만에 오시는 거예요? 내일 봐요. 그래요? 마음속으로? 내일 봐. 지난날 쉬지 마. 아빠 주려고 얼음물 챙겼었네. 대한민국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아, 따님이에요? 왜 아빠분들이 울라 그래 근데 왜 울라 그래? 아니 안 울어요. 오늘은 저 어머니 오늘이 생일입니다. 아버님 힘나시겠어요. 그래서 네, 아주 힘납니다. 어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받아본 적 처음이시죠? 예, 저... 어머니 아버지세요? 예, 힘 나세요? 네? 힘 나시죠? 예. 마음 같아서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일정들을 소화해내시고 우리 가족들 힘내라고 너무나 고맙게 아산 경찰서 또 도청 도경 천안지청 할 곳 없이 모두 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아빠들 제발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 같아서는 가족들 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나누고 아버님 아드님이세요? 예, 저희 막내. 얼마만에 보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거 얼마만에 보는 거예요, 아버님? 얼마만에 보는 거예요? 20 며칠 때. 20 며칠 보는 거예요, 이 이쁜 아들을? 네. 아이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얼만큼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아이고. 아버님 힘내셔야 되겠네. 아버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아이고. 가게에 들어왔어서?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유. 울지 마세요. 참. 아유.
아버님 오시고 있네. 아이고. 아유. 아유, 눈물 나, 씨. 아버님 울고, 울고 계셔, 뒤에서. 아, 왜 그래? 아이고. 아우, 우리 애기 너무 이쁘다. 아빠 수염이 까칠까칠한가 보다. 아버님! 아버님, 따님이세요? 아니, 며느리. 다시 한번 해봐. 어, 신랑 만났어요? 아니, 아까 결혼한 지 두 달 되셨다 그랬었는데. 네, 두 달 됐어. 어, 결혼한 지 두 달 되셨다는데 2주밖에 못 보셨어요? 굉장히 신랑이 굉장히 미남이시다. 10분밖에 못 만나신 거예요? 2주 만에 봤는데? 여기서 하라고? 10분 안 봤잖아, 지금. 아유. 이따가 마스크 좀 내리세요. 마스크 내렸어요. 아, 진짜. 저도 미치겠어요. 왜 이런데 2주 만에 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2주 만에 봐가지고. 2주 만에 봐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좀 한번 안아주세요.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데 그래야지 힘내시고요. 하고 왔고요. 오늘 와서 힘 한번 주고 또 인사하고 그러고 가기로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거기 때문에 모든 환희와 기쁨은 조금 있다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가족들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뭐 노래요. 자, 그러면 자, 차량 조금만 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노래 하나 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인사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래하세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하고 아까 아빠 힘내세요 아시죠? 제가 우리 박수 세 번 치고 하는 거 짠짠짠짠 아빠 아셨죠? 하나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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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아빠 얼굴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오셨고 정말 고맙고 눈물 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내서 이웃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정말 화합의 한마당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힘차게 박수치고 함성 지르면서 우리 인사하고 퇴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아쉽지만.